강민구 선수 지금 개인전 4승일 텐데 네. 지금 에버리지 현재 에버리지가 4점입니다. 이거 믿을 수 없는 그런 뭐 만화에서나 네. 나올 수 있는 에버리지인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구에 15점을 친 그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렇죠. 경기도 다 잘했어요. 2점대, 3점대 경기 한 두 번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에버리지예요. 4점대 에버리지. 퍼펙트 큐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아, 마미캄 선수가 다소 허무하게 첫 공격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출발이 아주 상당히 안 좋은. 네. 네. 뒤돌리기. 네. 무난하게 첫 득점 성공입니다. 붙어 있는 그 일목적고 그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과 나 지금은 어떤 길을 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강민구 선수 3뱅크 노리고 있어요. 5 쿠션을 이용해서요. 아, 얇게 맞았습니다. 그만큼 신고 오른쪽에 면을 노리기에는 좀 부담이 됐었던 그런 네. 각도였죠. 돌리기. 네, 처음부터 이렇게 5 쿠션을 노린 거죠. 네. 아이쿠. 득점 성공. 비껴치기 대회전.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와, 좋습니다. 득점 성공. 네. 이 신한 알파스의 미들맨은 역시 네, 마미캄 선수예요. 그렇네요. 묵직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되는지 뭐 너무 다 보여주고 있죠. 그걸. 네. 뒤돌리기. 네, 마지막에 역회전 살아 있죠 이번에. 네. 연속 득점. 지난 알파스의 승리 공식은 지금 마미캄 선수가 이 두 세트를 다 따줬을 때 그 승리 공식이 나오죠. 네, 그렇죠. 아, 이번에 좀 하단을 덜 매겼죠. 백스핀을 더 살려서 지금도 공이 좀 더 안쪽으로 더 말려 들어가게 만들 필요가 있었죠. 3뱅크 네, 길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저도 다음 상황이 너무나 좋게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 공이 두껍게 맞으면서 또 흰 공은 얇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공은 살아있으니까 벽 타고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동되고 다음 상황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잘 섰어요. 네, 뒤돌리기. 아유.
네,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내공 다시 알게 맞고 잘 빠져나왔죠. 네. 네,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들고 있는 악기는 캄보디아의 전통 악기입니다. 옆돌리기. 얇게 컨트롤했는데 지금 빨간 공이 길을 막고 있을 수가 있는데 잘 피했네요. 네, 기스를 잘 피하면서 계속해서 득점 이어나갑니다. 기스를 저렇게 빨간 공을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인 상태에서 이렇게 빼냈다. 지금 이거 강민 선수가 의도한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절정의 컨디션입니다. 네. 뒤돌리기. 네, 이번에도 여지 없네요. 비껴치기. 아, 이 공은 실수가 나왔네요. 아, 잘 나가다가 아쉬운 실수입니다. 지금 컨트롤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투쿠션에 걸렸는데 조금 더 길게 내 공을 투쿠션 위치를 멀찌감치 좀 보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뒤돌리기 두께가 얇았죠. 네. 예. 아, 지금 더, 좀더 얇게 맞추려고 했는데 좀 두껍게 맞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아, 더 두껍게 쳐놓고 내공이 뒤를 쫓아가게 시도했던 것 같은데 두께가 좀 어중간하게 걸렸어요. 스코어는 6대3. 아, 공을 못 맞췄네요.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을 구사했는데, 네, 앞공을 좀 얇게 맞춰야 되는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속도감을 쓴건 얇게 맞았지만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조금 주려고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내공이 옆돌리기로 돌아서 다시 빨간 공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두께에서 실수가 나왔죠. 에, 지금 마민칸 선수가 노리는 건 원뱅크 넣어치기죠. 그렇죠? 자세가 좀좀뭐 자세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네. 아 역시 원뱅크 넣어치기 예, 버렸습니다. 길게 세우는 쪽으로 갔죠. 완벽히 코너에 대각선으로 가야 됩니다. 완벽히 코너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앞쪽에 일찍 떨어진 거죠. 또안 맞았을 때 공도 이렇게 쉽게 주지 않으려는 그런 네. 의도가 있었죠. 뒤돌리기. 네, 강민구 선수의 좀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 공도 뭐 쉬운 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키스를 했다라는 건 그래도 작은 실수라고 볼 그렇죠. 수 있죠.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뱅크샷 성공입니다.
5대6.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여기서 뒤돌리기를 잡으려고 하면 좀 빠른 속도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키스의 확률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두께를 잘 치는 마미캄 선수가 그렇게 무리해서 뒤돌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6대 6 동점이 됐고요. 앞돌리기 대회전. 아, 복잡한 그림인데 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성공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중요한 길목에서 만난 오늘 두 팀인데, 네. 아주 팽팽합니다. 두 뱅크로. 아, 이 공이 기가 네. 막힙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만드는 뱅크샷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확률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마미캄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투 뱅크처럼 확률 높은 게 없고, 그리고 점수가 일단 두 배기 때문에. 네. 두 배가 아니어도 지금 이투 뱅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옆돌리기죠. 좀 분리가 컸는데요. 아, 이거 너무나 멋진 샷이라고 좀 흥분 상태에 네. 들어간 게 아닌가요? 이런 옆돌리기를 놓칠 선수가 아닌데 이게. 그렇죠. 일단 공은 강민구 선수에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평범한 옆돌리기가 아니라 네. 아래쪽 당점을 바짝 주고 끌어서 친 공이기 때문에 지금 옆돌리기는 이 다른 마민캄 선수가 조금 노전에 실수했던 옆돌기보단 적어도 난이도에서는 두배 이상 더 어려운 네. 배치였거든요. 아, 강민구 선수에게는 문제가 없었네요. 빗겨치기. 두께를 섬세하게 잘 맞췄죠. 네. 아,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공을 저렇게 얇게 맞춘다라는 건 내가 득점된 이후에 좋은 공을 노리겠다라는데 지금은 빨간 공의 좀 두께가 흰 공에 어느 정도 가려 있어요. 네. 특히 왼쪽 두께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아요. 빨간 공 왼쪽이. 옆돌리기. 아, 와. 굿샷이에요. 지금 빨간 공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 배치였거든요. 이 흰공의 네. 두께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두께와 당점의 합을 일치시킵니다. 아, 놀라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다시 9대 9. 다시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3점 쳤는데 첫 번째 득점했던 그 옆돌리기 끌어서 친그 각도와 매우 흡사하죠. 일단 키스를 빼내는 두께가 아, 지금 당점이 왼쪽이다라는 건 더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장장 단장으로요. 아, 여기서 쓰리로 바로 올라가나요? 와, 저는 쓰리로는 갈 어렵고 포로 갈줄 알았는데, 와, 여기서 이걸 쓰리 쿠션 이 각도를
네, 이게 눈에 보인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가 막힌 컨디션을 네. 보여줍니다. 최근에 뭐 기록이 그냥 우연히 나올 수가 없는 기록이죠. 그렇죠. 아무리 지금 뭐 5경기의 기록이라고 해도 그거는 놀라운 기록인 확실합니다. 네. 아, 지금 두께. 아주 얇게 맞춰서 직접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행운의 코스입니다, 현재. 네. 어쨌거나 다시 또 10대 9로 역전했죠. 그렇죠. 정말 불꽃 튀는 승부를 보여줍니다. 선수들이 이런 장면은 빨리 자리에 안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냥 서서 봐야죠. 저걸 뭘 그러다 맞으면 다시 나온다는 것도 좀 네.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들어가도 뭐 경기하는데 아무 지장 네. 없습니다. 아, 지금은 마미캄 선수가 의도한 그런 구질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걸어서 뒤로 잡아당기려고 했는데 백스핀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또 세트의 주도권이 강민구 선수에게 예, 다시 갔습니다. 그렇네요. 뒤돌리기 길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다시 본인의 페이스대로 점수를 올립니다. 네. 흰공 왼쪽을 두껍게 하단으로 때려볼 만하죠. 그렇죠? 옆돌리기. 아,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지금 두께가 좀 얇게 맞는 거, 이게 너무 두껍게 끌게 되면 너무 끌려서 또 뭔가 좀 원치 않는 장면이 나올까봐 우려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정도 얇게 맞아가지고는 회전이 다100% 활성화가 되진 않습니다. 뱅크샷 시도했는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약간 그 페이스가 떨어지는 듯한 네, 네. 마민캄 선수입니다. 원뱅크를 두번 연속 지금 시도했는데 한 번은 좀 허무한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좀 두껍게 맞았죠. 강민구도 뱅크샷. 지금 흰 공의 오른쪽을 바로 노리는 거죠. 하하하, 이게 행운의 또 득점까지 네, 나왔어요. 네. 이건 이 정도면 좀 오찰 좀 돼. 강민구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이 낸 건데 이렇게도 득점이 또 되네요. 네, 아. 마민캄 선수가 이 결정타를 맞은 건지 아닌지는 이번 샷에 달렸죠. 네, 그렇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죠. 이제 스코어는 13대 9. 횡단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예리하죠. 아. 정말 날카롭게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세트 포인트. 흰 공의 오른쪽을 얇게 맞춰서 하단으로 장쿠션으로 횡단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아주 좁게 좁게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좀 두탁했죠. 네. 한점 마무리는 실패합니다. 지금 이런 장면은 지금 강민구 선수가 너무 많이 끌리는 걸좀 걱정을 하는 거죠.
9대 14. 뱅크샷. 네, 3뱅크로 노란 공, 빨간 공으로 진행시키는 코스죠. 좀 짧아 보입니다. 네. 아민캄 선수가 세 이닝째 공타에 막혔군요. 세트 마무리까지 남은 건단한 점. 아, 네,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이번엔 놓치지 않네요. 강민구 선수 역시 최근에 좋은 페이스답게 이번 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뭐 8이닝에 15점 정도 상당히 뭐 양호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네. 왠지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듭니다. 워낙 그만큼 최근 페이스가 굉장했기 때문에 이 네, 정도도 그렇죠. 살짝 아쉽게 느껴질 강민구 선수였는데요. 이렇게 다시 블루 엔젤스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6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